안녕하세요, 리뷰마장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새벽 2시에 애플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 흥분된 마음이 좀 진정이 되지 않는데요. 일단 뭐 루머대로 제품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좀 뭔가 신박한 기능이라든지 루머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빠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폰 14 그리고 14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4는 전작과 같은 6.1인치의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와 같은 노치 사이즈를 채택했고요. 아이폰 14 플러스는 6.7인치 모델로 프로 맥스와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색상은 블루, 퍼플,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 이렇게 5개고요. 이번에 새롭게 충돌 감지 기능이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시 자동으로 응답 서비스를 연결해서 나의 위치와 긴급 연락처에 알림도 전송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또한 인공위성을 이용한 긴급 구조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년 동안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는 서비스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아이폰 14는 최대 20시간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고요. 14 플러스는 26시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메라는 메인 광각 카메라가 전작 대비 2.5배 향상된 저조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하고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즉 초광각 카메라는 최대 2배 향상된 저조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액션 모드라는 게 추가가 되었는데 한마디로 짐벌로 촬영한 것처럼 흔들림을 최소화해주는 동영상 촬영 방식 같습니다. 시네마틱 모드가 기존 FHD 1080p에서 4K 30프레임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셀프 카메라는 드디어 오토포커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작 대비 최대 2배 향상된 저조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칩셋이 전작 아이폰 13 시리즈랑 똑같은 A15 바이오닉을 재탕했죠. 자, 그럼 가격을 한번 보실까요? 128기가는 125만원, 256기가는 140만원, 512기가는 170만원입니다. 이거는 전작 대비 각각 16만원, 17만원, 20만원씩 물가가 상승했는데요. 아,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14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4 프로, 14 프로 맥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카메라가 최초로 4800만 화소를 탑재했고요. 13 프로 대비 65% 커진 센서라고 합니다. 색상은 딥퍼플, 스페이스 블랙, 실버, 골드 4가지고요. 프로와 프로 맥스 예전과 똑같이 6.1인치, 6.7인치입니다. 노치는 좀 더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기능이 새로 생겨서 노치의 음악 재생 정보나 통화할 때 정보 같은 여러가지 정보들을 표시해주는 기능으로 굉장히 신선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AOD 오리지온 디스플레이가 추가되었습니다. 최대 2000니트까지 밝기가 가능하고요. 프로 모델도 충돌 감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특이하게 2배 망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디지털로 줌을 땡긴 것 같지만 광학 줌급의 퀄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0.5배 초광각, 1배 광학, 2배 망원, 3배 망원이 가능합니다. 울트라와이드는 최대 3배 향상된 저조도 사진 품질, 메인 카메라는 2배 향상, 망원도 2배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시네마틱 모드 똑같이 4K 30프레임, 액션 모드도 동일하게 지원하고요. 셀프 카메라도 아이폰 14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A16 바이오닉이 탑재됐는데 이게 전작 대비 얼마나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A13 대비했을 때는 40% 빨라졌다고 합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최대 23시간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고 14 프로 맥스는 29시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은 아이폰 14 프로 128기가 155만원, 256기가 170만원, 512기가 200만원, 1TB 230만원으로 전작 대비 20만원, 21만원, 24만원, 27만원 상승된 가격입니다. 물가 상승 진짜 미쳤습니다. 다음은 애플워치 8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적인 변화 거의 없고요. 41mm, 45mm 같습니다. 알루미늄 모델과 스택 모델, 그리고 에르메스 모델 구성도 같습니다. 체온 센서가 새롭게 탑재됐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아이폰에 탑재된 충돌 감지 기능 애플워치에도 탑재됐습니다. 이건 넘어진 감지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티타늄 모델이 사라지고 애플워치 울트라 모델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건 무려 49mm 사이즈입니다. 궁극의 스포츠 워치 컨셉으로 제작이 되었고 바디는 티타늄, 디지털 크라운은 더 커지고 측면 버튼은 케이스에서 돌출돼서 장갑을 끼고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0m 방수 등급에 최대 밝기 2000니트로 현존 최강 밝기고요. 왼쪽에 새로 액션 버튼이 추가됐는데 이 버튼은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맞춤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길게 누르면 86dB의 사이렌이 울리는데 이는 180m까지 전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듀얼 스피커가 탑재되어서 기존 애플워치보다 더 좋은 사운드를 내줄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8은 최대 18시간 절전 모드 시 36시간 사용이 가능한데 울트라는 일반 사용 시 최대 36시간 절전 모드 시 6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울트라에만 탑재된 정밀 이중 주파수 GPS는 측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해준다고 하고요. 가격은 무려 114만 9천원으로 GPS 플러스 셀룰러 단일 모델로만 출시됩니다. 애플워치 8 41mm는 59만 9천원, 45mm는 63만 9천원, 스택 모델은 41mm 99만 9천원, 45mm 106만 9천원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팟 프로 2세대입니다. 이 역시 디자인적인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새로워진 H2 칩이 탑재되었고요. 기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대비 최대 2배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기존에 제공했던 3쌍의 이어 팁이 XS 사이즈가 추가된 4쌍으로 변경되었고요. 적응형 주변음 허용이 시끄러운 소음의 강도를 최소화해준다 그래서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을 더 쾌적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젠 포스터치를 위아래로 스와이프해서 볼륨 조절까지 가능해졌고요. 또한 기존처럼 적응형 EQ가 탑재되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음악을 들어도 최대 6시간까지 청취가 가능하고요. 케이스까지 하면 최대 30시간 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XF 충전이 가능한 케이스이고 케이스에 내장형 스피커가 탑재되어서 잃어버렸을 때 찾아주거나 배터리가 부족할 때 혹은 페어링이 완료될 때 알려주기도 하고요. IPX 4등급의 방수. 국내 가격은 359,000원. 기존 에어팟프로 1세대 가격이 329,000원이었으니까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대비해서는 괜찮은 물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와, 정말 이번 환율이 미쳤습니다. 아, 정말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삽니까? 아, 저는 지금 고민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모델을 사기로 했었는데 아,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생각보다 그렇게 이쁘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스포츠 용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애플워치 8 시리즈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건 마저도 사실은 체온 센서만 추가된 느낌이라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4 프로 딥퍼플로 갈 예정인데요. 이 딥퍼플 같은 경우에는 좀 색상을 실물 느낌을 좀 봐야 또 알 것 같은데 고민이에요. 차라리 기본 14 모델의 퍼플 색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고 이쁜데 딥퍼플은 어떻게 나올지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이쁘게 나올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올라져 버려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13 프로 모델의 512기가란 말이죠. 아, 근데 14 프로 512기가를 사기에는 무려 가격이 200만 원입니다. 아니 핸드폰이 어떻게 200만 원이에요? 폴드도 아니고. 아, 그래서 좀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4 시리즈를 구매할 바엔 차라리 13 프로 라인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AP가 똑같으니까 14가 지금 뭐 120Hz 주사율 프로모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뭐 아무튼 그래요. 14 모델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가격은 올라버렸는데 전작과 성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무조건 2세대 구매해서 전작 에어팟 프로와 비교한 영상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2세대가 아마 제 예상대로라면 에어팟 3세대급의 음질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정도만 돼도 정말 만족스럽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발표에서 에어팟 프로 2세대가 제일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신선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